101페이지 5번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이긴데 자, 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거기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서는 자, 이렇게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 있죠? 이 허가서는 언제 제출하느냐? 허가서.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언제 제출하나 그거 생각할 시간에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 거래, 매매거래, 유상거래 있죠? 유상거래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지, 그러면 지상권, 그죠? 지상권. 그 다음에, 자, 가 하게 되면 뭐 할 때? 가 등기할 때. 이때만 내요. 다른 때는 안 냅니다. 항상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서를 언제 내냐, 이제 보면. 뭐 할 때? 매매거래, 매매거래. 토지거래 허가국의 땅에 거래, 매매거래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지 뭐라고? 지상권. 가 등기할 때. 이때 외에는 안 낸다. 그 이후에는 안 돼요. 그 만약에 임차권 선전 등기할 때 그 토지거래 허가서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만 낸다니까 허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고 다니세요. 모르고 그러니까 절대 이 공시법은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중요한 과목 있죠. 1차 과목 민법. 학교는 그거 하시고 이 찌질이 과목은 꼭 여기 출퇴근길에 여기 올 때 핸드폰 보면서 계속 외우면 돼요. 뭐라고? 어려졌는 게 찌지상공. 요새 애들 냅도 하잖아. 냅도 하는데 그거 뭐 냅하는 식으로 거래 듣는 게지 사건 가는 게 이렇게 외우고 다니라 그죠? 그럼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 자격증명 자 시험 문제 한 지금까지 네 차례 나왔어요. 네 차례 그 세 차례는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예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에서 항상 기본 답이 뭐였냐면 상속가 뭐였어요? 상속가 취득시효가 이 취득시효가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삼성은 만약에 아버지가 농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갑이었어요. 이 갑이라는 분이 뭐였어요? 이분이 사망하셨다. 그 이분이 사망하시니까 자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이 을이라는 자식은 자동적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농지 취득자이면 취득할 때 내는 서면인데 상속은 이미 법에서 취득하니까 등기하는 이유는 팔으려고 하지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낼 필요 없다니까. 근데 20년 동안 농사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농사꾼이니까 실익이 없다, 실익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왔던 답이 뭐냐면, 공임을 분할해요. 자, 공임을 분할 있죠? 이 공임을 분할하게 되면, 뭐 한 거이고? 농사꾼들이 농지를 뭐 한 거이고? 분할한 거니까. 이건 낼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자격증명은 뭐예요? 제출하지 앉는 거, 앉는 게 뭐냐, 아니한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답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자, 거기. 자, 두 번째, 농지 매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죠? 그래서 몇 개만 적어놨어요, 이거. 상속과 취득 시험만 적어놨는데, 그 하나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뭐라고? 공임을 분할, 이렇게 하나 써놓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6번의 대리권한 증명서면에서 다른 건 문제 안 나오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 나오죠?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총유부동산에 처분할 때 그 사원청의 결의서 나오죠? 이 사원청의 결의서는 의무자만 내는 거예요. 만약에 종중이라면 사원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종중총의 결의서라고 써요. 이 종중총의 결의서는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 내는 거다. 이제 그것만 한번 보시면 돼. 의무자가 내는 것이다. 그것만 보시면 돼. 넘기세요. 남기시면 거기 7번의 주소증명서면하고 등록번호 증명서면인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 대표적인 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증하고 등기필정보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죠? 등기필정보하고 인감증명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종중총회 사원총회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서요. 사원청이 결의서 다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 있죠?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 몇 가지? 자,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주소 증명서면하고. 하나는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이에요. 등록번호 증명서다. 그러면 우리가 주소 증명서면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아파트의 재산세는, 자, 건물이니까, 7월에 내요. 몇 달에 낸다고? 7월에 내요. 이제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 전에 팔면 매돈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부동산 팔 때도 언제 팔아야 되니까. 6월 지나서 팔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6월 1일 전에 막 금매물 나왔던 건 뭐냐면, 6월 1일 안 팔면 그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기 한 거니까.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주소 증명서면은 누가 권리자가 내는 건데 예외가 있다니까. 뭐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고 등기 의무자 것도 내야 된다는 뭐예요? 예외가 있다. 왜 세금 받으려면? 6월 1일 전에 부동산 처분하면 뭐예요?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되니까, 매도인이 내야 되니까, 세금 받으려면 주소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02페이지에, 자, 쌍가로 몇 번, 7번, 주소증명서면 중에서 뭐만, 거기 다만, 두 번째 줄 출시세 뭐라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 의무자의 뭐라고? 주소증명서면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쌍가로 8번에 등록번호 증명서면 사람이라면 뭐예요? 등기부상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 등기 하죠?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은 이미 이름도 써 있고 주민등록번호 써 있고 주소도 다써 있어요. 이 을이란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써야 되니까 반드시 뭐 신청서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셨을 때 그게 처음부터 정확히 썼는지 잘못 썼으면 뭐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그 뒤에 뭐요 증명서면을 내라 주민등록등본 떼라 그 얘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뭐 항상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누구만 내는 거이고 권리자만 내는 거예요 의무자는 이미 뭐 했으니까 등기부상에 써 있으니까 권리자만 내는 서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뭐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내면 되는데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가 있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 등록번호, 자, 등록번호에 뭐예요? 부여기관이 국가지방자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에? 충남대학교에 그 대학교 국가대학이, 국가지, 국립대학이니까 소유권자가 국가인데 그 밑에, 국가 밑에, 이름 밑에, 명칭, 법인, 이름 밑에 뭐가 필요해? 공법인 밑에 번호가 필요한데 그 번호를 누가 지정해 준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지방보훈장이 부여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뭐 등기법에 생뚱맞게 누가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게 국가지방자치 국제기관 국가지방자치 지방자치 예컨대 만약에 뭐 여기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죠? 세종시가 소유권자인데 그 세종시라는 이름 밑에 뭐가 필요한지 번호를 써야 되니까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법인은 주사무소 써야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농협이나 국민은행에 돈 빌리면 국민 주식회사 국민은행 번호가 필요하다는 게 자,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대단 줄 치세요. 법인 아닌 사단 대단 및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있죠?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 안했으니까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비법인처럼 취급해야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더라. 예컨대 만약에 종천동에서 마을 주민들이 뭐 친목회 만들어갖고 친목단체를 뭐예요? 종천동의를 했죠? 그 친목회는 비법이니까 그 친목회 뭐예요? 여기 친목회 자 갑한테 친목회가 뭐예요? 예컨대 종천동이라는 친목회가 부동산을 샀으면 이 종천동이라는 명의 아래 뭐가 필요하고 번호가 필요하다 번호가 그 번호는 어디한테 부여받으라는 얘기니까 세종시 가서 물어봐더라 세종시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는다는 얘기 그다음에 외국인은 외우자한테라도 그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딜 통해서 들어와요? 그 출입국 그건 알죠? 그래 출입국이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 출입국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거? 왜? 뭐라고? 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불법이요? 또 무슨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밀입국 아니 그게 아니야 뭐냐면 이 밀국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근데 뭐한 사람은 많이 하냐면 그런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생각한다는 건 밀수? 이런 생각은 해. 밀입국이라는 생각을 절대 못 해. 잘 못해. 그 단어를 잘 생각이 안 나. 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그 생각이 안난걸 생각할 필요 없이 뭐라고 그냥 출입국이야. 그러니까 뭐그 자체 앞뒤 외울 것도 없어요. 무슨 지방 출입국 외고인 관수장 이런 생각도 할거 없이 항상 뭐라고 이거 그냥 출입국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어? 누가 생각하면 외국인이라 하게 되면 출입국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출입국 더 정확히 이제 출입국이 머릿속에 입에 닿으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회장 지방 출입국 출입국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맨 아래 줄 치세요. 뭐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어디에서 대법원 세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항상 어디 가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가서 법인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어?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구?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제외국민은 대본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서 세 가지만.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쌍가루 9번 뭐가 나왔어요? 대장을 첨부하는 거죠, 대장. 자, 그래서 대장을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대장을 가만히 토지 대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토지 대장 오른쪽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 써 있어요. 왼쪽에 뭐예요? 충청남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등기부를 오버레이 시켜보자. 겹쳐보자. 그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 갑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갑구고. 여긴 충청남도 100번지 다 그러니까 이건 표제부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4개예요. 왜? 갑구의 갑, 보존등기하고 뭐 이전등기. 그 표제부는 등기하는 게, 표제부는 등기가 2개 있어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 2개가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 지금 이게 정제화면이 아니죠? 아니, 부동산 표시 변경하잖아. 아, 논에다가 집 지면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지. 그럼 논에다 집 줬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대장 들고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 거지, 이게. 대장 첨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할 때? 아, 멸실 등기 하지. 나 여러분 되게 뭘 많이 공부한 것 같아. 난 내가 가르치는 건딱두 개뿐이 없는데. 표제에서 하는 건 부동산 표시하고 멸실 등기 두 가지뿐이 없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뭔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표제부는 두 개뿐이 없어. 그게 뭐라고? 표시 변경하고 멸실 등기 두 개뿐이 없어. 그게 네 가지만 첨부하는 거야, 네 가지만. 그래서 대장 생각하면 그 대장 첨부하는 것보다 이제 그 보존 등기를 누가 하느냐. 최초 상속인 뭐예요? 포괄유증 있죠? 그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도. 건물은 뭐예요? 헌신군. 그런 거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덤으로 이제 대장을 첨부하는 건, 아, 대장은 네개 첨부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만 해요. 그래서 갑구에 관련된 건 보존하고 이전. 이 표제부 관련된 건 뭐예요? 아, 멸실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거기, 자, 그 9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뭐예요? 건물에 부동산 표시 변경할, 토지, 건물 얘기 나오죠? 거기 이제 뭐가 들어가? 멸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멸실 등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건물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그래요. 그 1번과 2번은 토지 건물에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실. 네, 토지 건물에 보존하고 이전 등기. 자, 도면을 첨부하는 거는 뭐냐 하게 되면, 이 도면을 첨부하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일단 남의 땅 일부에다, 남의 건물 일부에다 뭐할 때, 용익물권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으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도면 안 돼요. 건물이 2개 있으면 이 주건물과 부속건물 있죠? 그러면 도면을 그려요. 이 도면에 수제들 그려갖고 주건물이 니은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 부속건물이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왜? 이 건물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구분 건물은 땅 위에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 구분 건물 등기할 때 건물 도면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지상 수개의 건물에 보존 등기할 때야 구분 건물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세 번째, 토지 일부의 용익물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있죠? 임차권. 그러니까 그 토지의 건물이나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뭐할 때는 용익물권 등기할 때는 일부일 때, 전부일 때는 안 내요. 뭐할때 내라고? 일부일 때는 꼭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03페이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뭐 해오게 되면, 신청해 오게 되면 뭐예요? 그뭘 받아, 이제? 접수 받죠? 자, 이렇게 뭐예요? 뭘 받는다, 이게? 접수를 받는다, 접수. 그래서 우리가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조직이 저장할 때 접수된 걸 본데, 우리가 법에 뭐예요? 법에 동시에 뭐라고 신청하라고 정해놨는데, 무슨 등기는? 자, 이전 등기하고 반드시 무슨 등기는 같이 해줘야 돼, 이거. 환매 특약 등기는 뭐하라고, 이거?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는? 신탁 등기는 뭐하라고, 이거?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겠다. 그 다음에, 일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 왜?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만약에 있다 치면, 자, 항상 뭐예요? 등기부 편성상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자, 저 전유분 표제부하고, 예, 갑구일구 있죠? 갑구일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이걸 뭐라고? 1등기 기록으로 봐야 되니까. 만약에 네가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거안 하면 서양 사람이 오해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해한다는 게요.
이땅 위에 건물이 몇 개만 있다고? 하나만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일부 구분 건물의 소유권, 일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할 때? 일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예요? 무슨 등기를? 이 표제부에도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네 개가 있다 확인된다. 그거 동시에 알아.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일단 동시 신청해서 자 환매 등기, 신탁 등기 그 세 번째 있죠? 구분 건물의 일부 보존 등기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그 표시 동그라미 있어요. 표시.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에 표시. 넘기세요. 그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는 항상 뭐라고? 형식적 심사예요. 서류만. 형식적 심사가 원칙이에요. 서류만 심사한다. 항상 심사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자 심사. 그 다음에 자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할 때 이제 기록할 때 서류가 완비됐으면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 이거? 완료가 됩니다. 근데 서류가 뭐하면 미비하면 뭐예요? 그 각하예요. 각하. 자 각하하는데 우리가 특히 각하사회 중에서 자 1호는 관할권 위반이고 이유가 중요한 게 그거죠.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아닌 때다. 아닌 경우.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4페이지 그 아래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거 별표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별표 있어요. 그 별표 보시고 그 다음에 꼭 그 내용을 자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눈에 익도록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것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물건 얘기했을 때는 바다 밑에 땅 그런 거 물건은 그거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캐노피 그래서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그랬죠?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유조선을 개조해갖고 자 호텔로 만들어도 절대 건물 등기부의 대상이 안 돼. 그게 물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얘기했을 때 물론 물건 중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 있죠? 그래서 뭐 외우자고? 부동산 일부. 부일용.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보상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무슨 물건은 저당권하고 소유권 있는 게 있죠?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게 그죠? 그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 물건 있죠? 용의 물건 하면 돼 안 돼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죠? 이거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들으면 저가 믿는 게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못 믿지만 여러분의 그 머리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 번 듣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 머리에 양심을 믿습니다. 마음은 안 믿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구분 건물 그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없느냐 할 때 특약 없다 했죠? 그 특약 없는 거 예컨대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전세권을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주된 권리인데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 특약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을 해봐.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게 전유 부분과 법에서 두 개를 묶어놨는데.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에 자 종된 권리니까 분리 처분하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 안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분리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일부 지분만의 보존 등기 일부 지분만의 상속 등기 이거 외웠죠? 자기 지분만의 뭐 없다고? 보상 없다고.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가합류를 신청한다든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안 돼요. 가합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야. 그런 촉탁 등기를 신청하면 안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하는 가합류 가처분을 당사자가 뭐 하면 안 된다고? 신청하면 안 된다. 신청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미 보존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두 개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등기.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할 때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절대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능한데 가등기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돼요. 그런 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내용 그대로 시험 문제 작년에도 요 지문 그대로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윤곽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뭐 각하사회를 관가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에서 앞에서 유효권 할 때 공부한 거예요. 왜? 1호하고 2호는 절대 무효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무권 대리인 유효 위조 뭐라고? 유효. 앞에서 외웠죠?
사망자 유효.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정하고 취하는 뭐 취하는 자 18일째 나오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녹이세요. 넘기시고 거기 107페이지에 그 등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되면 뭐예요? 등기관은 누구한테? 등기관은 자 등기관은 자 등기 권리자한테 아까 얘기했죠? 권리자한테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줘요. 만약에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이 바뀌면 세금을 뭐예요? 바뀐 사람한테 받아야 되니까 뭘 보내준다?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해요. 통지한다.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07페이지 아래에 밑에도 두 번째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통지 있죠? 그건 조그맣게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자 답이 뭐냐면 절대 뭐예요? 등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뭐는 자 대장은 내용이 뭐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만약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고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땅 팔아 말라고 보존등기 맞추면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예, 보존등기 사회에서 소유권자가 을이 됐다고 또 뭐 하면 이전등기 하면 또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었다고? 병으로 바뀌었다고. 자, 이 땅이 충청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어요. 그럼 명의자 표시 변경하죠? 주소지 바뀌었으니까 이제 서울로 보내지 말고 세종시로 보내줘라는 게 명의자 표시 변경. 그럼 말소했으면 말소하고 다시 회복하면 회복하고 항상 일치시켜라.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게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3번, 3번 뭐예요? 3번 감유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 얘에 대한 가처분이죠. 그 소유권에 가처분 했으면 여기다 대장에다 가처분 그런 거 안 써요. 통지할 사항이 아닌 거 물으면 답이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그런 게 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 대장에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런 거 보내주지 말라.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자 답이라고 하나 써놓고 아무 빈칸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뭘 쓰라고?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소유권의 가등기 있죠? 그게 답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디 전산정보 조직 있죠? 다음 주에. 가압류,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 이런 거는 대장이 안 쓰는 거니까. 뭐가 답이라고? 소유권의, 이게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뭐라고? 가처분. 소유권의 가등기. 가등기. 이런 거는 아무리 써봤자 여기다 대장에 쓸 게 아니니까 보내주라고 보내주지 말라고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자, 다음 주에 6시 반에 뵙겠습니다. 6시 반까지 오세요. 자, 거기 1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